If I can do it, well, so can you. So do, please go for it. 지난해 12월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상에 출현을 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그로부터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져봤던 적이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정 기간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이겨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의 본격적인 승부가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영국에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관심은 우리나라는 그러면 언제쯤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나는 언제쯤 맞을 수 있지. 아쉬운 것은 어제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브리핑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국민은 언제쯤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의 김정기 교수님, SBS 정책문화부의 김영래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네, 하십니까? 김영래 기자? 네. 어제 브리핑 저도 관심 있게 쭉 봤는데 제가 조금 전에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린 게 맞죠? 예, 우리는 언제 맞을 수 있느냐? 김영래 기자가 취재 다 하고 기사도 쓰고 그랬을 텐데 뭐라고한 겁니까? 정부에서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확답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확답이 어렵다는 게 맞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어제 브리핑의 가장 핵심 내용을 보면 예. 모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를 했다. 그리고 내년 1사분기 그러니까 2월에서 3월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도입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백신이 도입된다고 해서 곧바로 접종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 백신이 도입된 이후에도 물량을 확보해놓고 우리 정부의 설명은 해외 이제 미국이나 영국 등 미리 시작이 된 국가의 충분한 상황을 보면서 부작용이 있나 없나도 좀 보고 그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백신 검토 접종 일정은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가장 먼저 이제 물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또 언제 들어오는지가 이제 관건이 되야겠지만 4,400만 명분을 확보했다라고 정부가 밝혔는데. 네. 맞는 겁니까? 뭐, 정부가 발표했으니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기는 한데, 일단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통해서 물량은 확보가 됐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량이 확보가 됐다는 건 실제로 이게 저희 이 백신이 저희 손에 들어와야 이제 확보가 되는 건데 문제는 이 4,400만 명분 중에서 공급 일정이 확실하게 발표가 된게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생산하는 1,000만 명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년 1월 내년 1사 분기 그러니까 2월이나 3월 늦어도 3월에는 들어오겠다라고 이제 계약이 아예 명시가 됐는데 나머지 그. 제약사 제품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발표가 안 됐고 저희가 실제로 이제 그 해당 백신 제약사 몇 곳과 이제 통화를 취재를 좀 화이자 해봤는데요. 모더나 그렇죠.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 예. 이런 것들과 이제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그 중에 한 곳에서는 명확하게 백신 도입 시기는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저에게 말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교수님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정부는 자 국민 여러분 우리가 4,400만 명분 확보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지금 김현우 기자 이야기 들어 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 재격에는요. 섬상 임상시험 더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네, 지금 추가적인 3 임상 3상 시험을 예. 하고 있고요. 그게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걸릴 걸로 보고 있거든요. 달.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이 정도 끝나면 이제 데이터 분석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전에 식약처 심사를 받고 승인도 거쳐야 됩니다. 그게 네. 한 3월, 4월 될것 같고 실제로 공급이 되는 거는 4월, 5월. 접종이 되는 것도 한 5월쯤은 돼야지 실제로 우선순위인 대상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비상 상황이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조금 속도를 내지 않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뭐 한두 달, 한달 정도 이렇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형래 이제 아까 아스트라제네카가 내년 2월이나 3월 그 얘기했던 거죠. 예, 물량을 그때까지는 지금 천만 명분은 적어도 우리가 확실하게 그때 들어온다. 네. 그런데 지금 봐야죠. 교수님 말씀은 사실 내년 2월 3월에 아스트라제네카 천만 명 계약한 것도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이신 겁니까? 음,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한달 정도 더 연기. 될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딱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임상 시험이 끝나면 검토도 거쳐야 되고요 식약처 심사 물론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신속히 심사를 할 걸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특별한 이상이 없을 때의 가정을 한 거고요 만약에 어떤 변수가 생기게 되면 또 연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교수님께 박릉 후보건 복지부 장관이 어제 국민에게 설명한 백신 물량 도입. 이것과 관련한 박릉우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고 나서 교수님께 추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약 1,400만 명분이 더 많은 최대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박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였습니다. 글로벌 기업을 통해서는 최대 약 3,400만 분에 해당하는 약 6,400만 회분의 백신을 선구매하겠습니다. 기업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회분, 화이자 2,000만 회분, 얀센 400만 회분, 모더나 2,000만 회분입니다. 이번에 선구매한 백신은 너저도 사물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는 확실하게 계약을 했다는 거고요. 그런데 삼상 임상시험 추가 시험을 해야 되니까 그 시기가 내년 (2~3월이) 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고 화이자나 모더나 이미 영국에서 이제 일반인 접종 시작한 게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 아닙니까 네네. 화이자나 모더나 이쪽 백신들은 언제쯤 들어올지는 기약이 없는 겁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알수 없다고 라한게 맞고, 예상컨대 하반기는 돼야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이자도 그렇고 모더나도 그렇고, 대부분의 물량이 이미 일부 국가에서 선구매를 대량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남은 물량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선구매를 하게 되는 거고, 일단은 먼저 계약이 이루어진 국가들부터 공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뒤늦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향, 내년 하반기는 돼야지 거의 뭐 10월 달은 넘어야지 실제로 공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변수가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종료를 뭐 다음 달 21일이니까 이제 한 40일 정도 남은 셈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 화이자 개발한 백신 무조건 미국 사람 먼저 접종하도록 한다. 외국으로 내보내지 마라. 미국인들 다 접종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내보내라. 이 행정 명령에 서명한다는 기사가 나왔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화면 나오는 것처럼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이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인들이 지금 현재 미국이 이제 사망률도 굉장히 높고 감염이 굉장히 확산. 전 세계 1위죠. 지금 네. 가장 많죠. 사망도 가장 많고 또 확산, 확진자도 가장 많은 상황에서 모든 미국인들이 먼저 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받게도록 하겠다라는 명령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또 지금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제약사들이 물량 공급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어제 정부가 국민에게 우리의 백신 물량 충분히 확보했습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만 정작 구체적으로 언제쯤 물량이 들어올 수 있을지 우리 국민은 언제쯤 접종 받을 수 있을지 이거는 얘기를 사실상 안 한거나 다름이 없는 거네요. 사실상 얘기를 그렇... 못한 거겠죠? 그렇죠. 사실상 그렇다고 볼수 있고요. 일단은 뭐 빠르다고 해서 이제 보건당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빨리. 시작이 돼서 한 4월달이나 이때쯤부터 접종이 들어간다고 해도 일단은 물량 자체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확보 물량이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명 천만 명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에서 우리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우선순위 접종 대상자도 다 접종을 못하는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공백이 생기겠죠. 아스트라제네카는 수차적으로 접종이 들어가는데 물량이 다 접종이 끝나도 추가적으로 접종할 수 있는 백신 물량이 아직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향후에 또 갭이 생기면서 하반기는 돼야지 실제로 추가적인 접종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 우리가 어쨌든 K 방역을 참 잘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방역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다. 우리 정부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뭐 외신 보도도 이렇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K 방역의 핵심이라고 하면. 정부의 대응도 대응이지만 우리 국민의 참여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정부 방역 당국의 지침에 협조를 했다. 여기서 K 방역이 마지막에 정말로 찬사를 받으면서 끝내 이 코로나 19와의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결국 백신과 치료제인데 혹시 혹시나 해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백신 물량 확보에 대해서는 정부와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토론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이 다른 나라보다는 좀 늦었던 건 아닌지 우리가 잘 관리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좀 늦었던 건 아닌지 하는 좀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늦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일단 가장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 자체가 RNA 백신 형태거든요. 아직까지 상용화되어 있지 않은 플랫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건당국 측에서는. 과연 적의 상용화가 빨리 이루어질까라는 의구심도 물론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선뜻 선구매 계약을 맺기에도 다소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지난 7월 그리고 9월에 계속 대외적으로 이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해서 분배에 관한 공정성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상황에 실제로는 선구매를 또 다른 각도로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구매 현황이 좀 늦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7월 달에 그 워싱턴 포스트지의 8개국 정상이 우리나라 대통령 포함해서 공동기금을 냈을 예, 예. 때 참여한 국가 중에 캐나다하고 뉴질랜드가 있거든요. 이 국가들 특히 대표적으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다량의 백신을 선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좀 대응이 좀 늦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성과 위험부담 때문에 우리 정부가 더 신중하게 접근하다 보니 백신 물량 확보에는 상대적으로 좀 속도가 더뎠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일단 또 안전성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다른 나라 해외 접종 상황을 보고 추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안전성이 확보된 다음에 우리 국민들에게 접종을 하겠다라고 말씀, 이제 보건당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은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처음 공급이 되는 게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일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상컨대 하반기에나 돼야지 공급이 될것 같고 먼저 접종이 이루어지는 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직도 어느 나라에 공급이 안돼 있는 상황이에요.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아, 아직. 긴급 사용 승인이 난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야 되는 나라일 수도 있다. 아. 그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고선 또 구매를 하는 어떤 반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 발표에서 있어요. 전문가로서 약간의 논리적 모순 같은 것들이 좀 발견된다. 그런 말씀이시죠요 네, 맞습니다. 예, 이 백신 관련해서 어제 정부가 발표하고 나서 기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봤던 질문. 바로 이런 접종 시기 뭐 이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영래 기자? 크게 이제 두 가지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질문이 나왔던 건 대표적인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과연 아스트라제네카와는 지금 계약을 맺었고 나머지 제약사와도 물량은 확보가 되는데 구속력이 있는 구매 약관을 맺었다. 그런 대체 이 계약과 구매 약관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네. 정. 과연 이게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질문이 들어가는데, 그때마다 정부의 대법 한결같이 개별 제약사와의 계약 내용은 비밀 엄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말 그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 물량 자체는 이제 말 그대로 법적 구속력이 있을지언정 이게 실제로 언제 우리 손에 들어올지가 명확해지지 않는다면 과연 이걸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이제 의문이 좀 남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접종 시기입니다. 근데 네. 이 접종 시기라는 거는 사실 아까 (1번) 그, 먼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게, 실제로 우리 손에 물량이 들어와야 접종을 시작할 수, 최소한 들어와야 시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과연 이제 도입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고요. 아까 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또 우리가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이 들어온다고 해서, 해외 부작용 사례를 보면서 느긋하게 준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영하 70도 이상의 초저온 상태에서 이제 유통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유통할 수 있는 준비가 과연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 영국도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 영하 70도에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뭐 당연히 병원 같은 데가 되겠죠. 전국에 이렇게 장소를 지정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접종받는 형태를 할 수밖에 없다, 화이자 백신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또 독감 백신을 운송하다가 네. 사고가 또 있었고요. 지금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70도에서 80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관하려면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하거든요. 보통 디프리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 가정에 있는 냉장고 정도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반적인 사이즈가. 근데 이 물량은 굉장히 다량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고가거든요. 굉장히 고가 고가기도 하고 공급도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디프리저라고 하는 초조온 냉동고를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 이 부분도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 백신과 관련해서 지금 두 분께 집중적으로 질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조금 전에 자막이 나갔죠. 영국의 감염병 전문가가 한 이야기가 조금 전에 자막에 나간 겁니다. 내년 4월쯤이면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전 정상화에는 시간이 더 걸리겠죠. 여러분, 저 이야기 어디서 들으신 것 같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이 화이자 백신 12월 11일에는 접종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 세계에서 최초는 영국에 빼앗겼죠. 미국에서도 감염병 당국의 최고 전문가가 내년 4월이면 예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우리보다 상황이 나쁘다.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정부 지침에 호응하지 않으면서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다. 우리와 분명히 차이는 있는데 저는 그런 나라가 내년 4월쯤에는 정상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인데 우리는 백신 접종을 언제 맞을 수 있는지를 아직 얘기하지 못한다. 우리가 방역을 그동안 잘해왔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하실 거예요. 어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데 이 생활을 더 견뎌야 하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 사월에 우리는 어디쯤 가 있을까? 뭐라고 있을까? 일단 그 상황의 가장 최대 변수는 지금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1일 신규 확진자가 700명에 가깝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제대로 통제를 못하면 천 명으로 넘어갈 거고, 천 명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의 보건단계 방역당국에. 그 통제 밖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여파는 겨울이 끝날 때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다. 그리고 점점 증가를 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확산세를 잡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앞으로 몇달 후에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지금 뭐 미국이든 영국이든 전문가들이 내년 4월달쯤엔 각국에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지금 나온 백신들이 완벽하게. 퍼센트 예방 효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염은 일어났는데 그렇게 되면 백신을 맞은 사람은 임상 증상만 감춰주고요. 체내에 일정량의 바이러스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한테 전파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 초기에는 만약에 개인 방역 수치를 철저하게 지금처럼 지키지 않으면 더 크게 확산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걸 트로이 목마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 항체 지속 기간이 뭐 3개월에서 5개월밖에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저희가 백신을 쓰게 되면 이게 장벽으로 느끼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변이를 더 빨리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백신이 상당 부분 이렇게 접종이 이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임상 증상을 가려주면서 예방 효과도 일정 부분 발휘하면서 통제가 좀 가능한 쪽으로 가는데 그렇게 됐을 때 돌연변이가 급속하게 발생을 하면서 그게 우리나라로 유입되면 굉장히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 백신과 관련해서 내년 4월이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시작될 것이다라는 저 말에는 혹시 이른바 집단 면역,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회 전체의 집단적인 면역,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혹시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떤 면역 항체가 생기는. 뭐 면역력이 생기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저런 이야기를 한 겁니까 그러면 일단 집단 면역이 생기면 바이러스가 처음엔 집단 면역이 없을 때는 바로 옆 사람으로 계속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한 달이 두 단계를 건너서 전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확산세가 감소하는 거지 완벽하게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실제로 만, 완벽하게 통제를 하려면 100% 면역이 형성이 돼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은 자, 저희가 백신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게 백신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되는 거는 분명한 거죠. 희망의 빛인가 한 자락의 빛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 서 터널의 끝에서 아, 보이는 빛. 네, 네. 근데 이게 백신을 접종한다고 그래서 금방 다 지금 상황이 종료가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자체의 효능 때문에 임상 증상은 가려 주거든요. 근데 바이러스는 계속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계절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감기처럼 변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한동안 꽤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이런 생활들을 같이 영위할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니까 방금 그 말씀에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니까 우리가 감기나 독감은 같이 살잖아요. 네 네. 지금 코로나19처럼 우리가 두려움을 갖진 않잖아요. 대신 대신에 이제 백신 접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 지금의 이런 패닉 상태는 없어질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백신을 접종하면서 고위험군에 대해서 치사율을 낮춰주게 되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치료제들 뭐 렘데스비르는 효능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중증환자한테는 못 쓰고 경증환자한테 쓰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하면서 실제로 치사율을 낮춰주고 그렇게 되면 중증으로 발전하는 비율을 낮춰주게 되고요. 그리고 경증 환자에 대해서 항체 치료제와 같은 향후의 치료제들이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더 빨리 지금 상황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혈장 치료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혈장 치료제가 먼저고요. 완... 그 다음에 녹십자 혈장 치료가 내년 2월달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혈장 치료제 관련해서 권준호 부본부장이 임상 시험에 자원하고 계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가 치료제도 곧 선보일 수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개,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이제 실제로 이 감염이 됐다가 완치가 된 사람들의 혈장에서 이제 추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참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도 이걸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왔었는데요. 지금 어제 말씀하신 대로 브리핑에서 이렇게 언급이 있었고 또 효과를 좀 보고 있다는 사례들도 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 혈장 치료제는 결국은 백신과 혈장 치료제 이게. 코로나 1 9 사태를 종식할 수 있는 두 개의 축이 되는 거겠죠 기둥 일단 혈장 치료제는 치료제와 백신 예 이게 완치자의 혈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한적이고요 지금 가장 빠른 게 지금 권준옥 부분장 부분장이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항체 치료제 셀트리온 거를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백신과 이런 치료제 같이 사용하게 되면 지금 상황을 빨리 조기에. 좀 해결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백신 도대체 우리는 언제쯤 맞을 수 있을지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과연 뭘 의미하는 건지 조금은 아쉽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는 많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정부는 또 정부 나름대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을까요? 일단 두 분과의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곡이죠.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이 발표했던 '이메진'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이제 '이메진'이라는 이 노래. 지금 존 레논이 살아 있었다면 어제가 존 레논 사망 40주기였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게 이가 살 쓰지 않았을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이 예전과 똑같이 우리가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이메진, 꿈꾸지 않을까 이런 노래 가사를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교황이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과 관련해서 성탄절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정말로 감동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성베드로 광장에 여러분, 성탄 트리가 설치가 됐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어른 아이 할것 없이 큰 기쁨 속에 성탄절의 상징물을 설치하고 있을 겁니다. 팬데믹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성탄절 희망의 빛을 결코 끌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l peseppe è in allestimento. In questi giorni anche in tante casse vengono preparati questi due segni natalizi per la gioia dei bambini e anche dei grandi. Sono segni di speranza, specialmente in questo tempo difficile.